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교재는 98페이지에 여러분 표시고, 요약지 우리 98페이지 표시고요. 요약지 98페이지. 네. 그 원래 자리로 네, 편하게 앉고. 요약지 98페이지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인데 24번 테마 보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 겸용주택 배웠죠.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췄는데 이게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돼요. 그러면은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럴 때 비과세 과세면적 계산하는 게 26회 시험 때 계산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뭐 계산 문제로 나오거나 그럴 저 자세하게 나올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뭐 어떻든 간에 그 종합 문제 속에서 소수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겸용주택 알아셔야 되는데. 우리 겸용주택 어떻게 외웠냐면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뭐예요? 전부 주택으로 건물은 일단 부속 토지 면적 그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 계산을 일단 자 논외로 하고 일단 건물만 봤을 때는 주택 면적이 크면 보다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해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주택 이해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보다 전부 주택입니다. 작가나 같으면 보고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다 같이 에브리바디 여러분들 자, 양도세 겸용주택 건물에 대한 비과세 과세 면적 계산할 때 어떻게 외운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 저를 보세요. 다가구 주택도 배우는데, 다가구 주택이요. 여러 가구가 고정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통째로 양도하게 되면 1주택,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매매하는 경우에도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본다. O, X요? X입니다.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한다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고가주택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서 나중에 이제 배우는 또 지난 순간에 배웠던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고가주택과 비교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그러면 실지 양도한 가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근데 자 그러면 그래도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는데 다만 양도차익 전액에 대한 비과세 배제는 아닙니다. 전액 과세한다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그래도 틀려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는 실거래가의 9억까지 부분은 뭐하고 비과세하고 9억 초과액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익 전액에 대비 비과세한다 전액 과세한다 그럼 틀려요. 고가주택 비과세권 같은 고가주택 그렇기 때문에 9억까지는 비과세 9억까지 부분은 9억 초과액 부분은 과세하니까 안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양도차익 계산할 때 안분해서 계산하는데 자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주택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일반적인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자 1세대 주택이고 예를 들어서 3년 6개월 보유했다. 자 그래서 비과세권 갖춘 주택이 있는데 근데 예 자 실지 양도한 가액이 9억 원이다 아니 저 10억 원이다 그러면 별다른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자 실지 양도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했다 10억이다 그럼 고가주택이라고 그랬죠.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이다 그러면은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만약에 8억이었다 그러면 실지 양도한 가액 10억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8억 그러면 자 일반적인 양도차액은 얼마예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얼마? 2억 원 곱하기 양도가액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얼마? 9억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액을 계산합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계산은 안분 계산에서 구한 양도차액에다가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곱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에다 몇 프로씩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곱한다고 했어요? 8%씩. 그래서 3년 이상 사는일만 보유했다면 83, 24, 양도차액 2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 아직까지 장기 보유특별공제 계산까지는 정확히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여름에 이제 문제집에서 문제 풀면서 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한 계산 과정 보겠습니다. 자, 또 복습 한번 해보면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저도 그냥 시간 빠듯하게 왔는데 예. 역시 여러분들도
시간에 저 되고 나서 저 오신 분들이 많네요. 오늘 좋습니다. 뭐 비도 오고 그냥 오늘 같은 날은 공부하기 딱 좋은 날이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그 비도 오고 꿀꿀하고 그냥 있죠. 다른 거 뭐 탈 경치 구경할 저기도 아니고 와서 공부할 그 저기네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우리 계산하는 계산 과정 어떻게 외웠냐면 과세표준고하는 과정까지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로 가지 말고 어디로? 소기과로 가라. 가, 필, 차, 장, 소, 기, 과요.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그 다음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는데, 그럴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적용에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 있었습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의하고? 실거래가.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런 거 우리가 그런 거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가끔가다 그 어떤 뭐 그 이렇게 문제 보면은 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때는 양도가액도 실거래가에 따른다. 뭐 이렇게 반대로 저 뭐 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 뭐 우리 시험용 공부라는 것은 시험은 뭐 틀리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어차피 뭐 그런 식의 대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 양도자 원수에 관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합니까? 추계 방법으로. 그래서 추계 방법으로 정하는데 매, 감, 환 또는 뭐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럴 때 추계 결정 경정한다는 말이 나와요. 과세권자가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자, 양도가액 콕 집어서 불분명하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고요. 순차로 적용합니다. 그럴 때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옛날 취득 당시 실지 취득한 가액이 취득 당시 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격인데, 환산가격은 매매사의 감정가액이 없을 때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3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 취득 당시니까 1억. 그러면 3억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환상가액은 얼마? 1억 5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환상가액 그렇게 구하고요. 매매사가액이라는 것은 이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이자산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말하고, 자, 감정가액은 이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역시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그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준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과세 기준시가요. 지방세선 시값순액으로 하고, 토지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토지는 개별,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요. 일반적으로 지역은 개별 공시가. 주택 같으면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우리가 주택의 기준시가로 하고, 뭐 건물 같은 것은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건물 신축가격을 고려해서 정하는 뭐 어떤 기준에 의한 가격인데, 다만 뭐 지정지역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원래 상가는 건물과 토지 기준시가를 따로따로 평가하는데, 얘네들 지정지역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일괄 평가예요. 건물과 토지를 합친 가격으로 기준시가를 평가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기준시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필요경비 우리가 산정 원리요. 취득가액을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우리가 총수익금액으로 해가지고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필요경비 빼서 양도차익 구할 때 그럴 때 필요경비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 게 이렇게 추계해서 정할 때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일일이 들어간 비용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필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그러면 부정탄다? 3, 7, 1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자 3% 이거 맨 위에 어떤 겁니까? 토지 건물. 지상 중간 7%는 어떤 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나머지 다 몇 프로? 1%. 그래서 3, 7, 1입니다.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토지 같으면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 주택 같으면 취득 당시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 이 주택의 기준시가에 자 또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공제를 몇 프로? 3% 적용합니다. 만약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어떤 토지가 건물이 만약에 1억 원이었다면 1억에 3%니까 얼마? 필요경비배상공제액은 300만 원이 되는 거고 미등기한도는 토지건물의 경우 필요경비계산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죠? 아니고 배제하면 안 되고 자 불이익은 있지만 등기된 것은 3%고 미등기양도하는 토지건물은 필요경비배상공제율을 몇 프로 적용해? 0.3% 1천분의 3 인정합니다. 이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371 적용. 근데 취득가액을 저걸 보세요. 매감한기 중에서 매매사례 감정가액이 없어가지고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친 금액과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비교해서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친 금액보다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더 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자 이런 규정 있죠? 그 말은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크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배상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한 금액 둘 중 큰 것을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 그건 그 환상가액하고 필요경비배상공제 합친 금액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매매사례 감정가액이 없어가지고 환상가액으로 할 때만 그런 거지 취득가액을 불분명해서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할 때는 그럴 때는 그냥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을 그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 나중에 또 이런 거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 여러분들이 또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다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어떤 것들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느껴지지 않고 그랬던 것도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가면 문제풀이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풀다 보면 아 이게 지난번에 대충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너무 또 조금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할 때 이걸 총수익금액으로 할 때 다만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인데 양도 양수가 아니라 실제 양도한 가액인데 다만 그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할 때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할 때는 시가라는 것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뭐 시가라는 것을 실거래가액으로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등등. 그다음에 또 시험에 또 작년에도 그렇고 또 몇 번 이제 나왔던 것이 필요경비 산정 원리에서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돼? 그러면 실제 취득한 거예요. 그럼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인데 이때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그럴 때 취득가액은 매입한 가격, 내가 산 가격,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우리가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매입가액에 현재가 차린 차감이라는 것은 포함해요, 제외해요? 현재가 차린 차감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그 10억, 10년 후에 준다고 하면 할 때, 10년 후에도 10억 주면 안 되니까 일시시켜야 되니까 1 플러스 아래 N년을 곱해서 뭐 이거 있잖아, 얘기했잖아요. 그 현재가 차린 차감은 그것도 내고 취득하는 거니까 포함하고,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은 어떻게 하고? 제외합니다. 부당하게 계산된 거, 시가 초과액, 1억짜리를 시가 1억짜리인데 1억 5천에 형이 취득했을 때 시가 초과액 5천만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같은 거 환급 못 받기 때문에 이거 필요경비에 포함시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거예요.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 관련한 조세나 공과금 부대비용 포함하는데, 뭐,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하면서 법무사 비용, 또 컨설팅에서 자문을 받아 취득했다 컨설팅 비용, 또 그 다음에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소개비 같은 이렇게 취득하면서 들어간 부대비용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근데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상속, 옛날에 상속받으면서 증여받으면서 납부했던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해요. 물론 증여세는 이따가 이제 배우겠지만 예외가 있지만 상속세, 증여세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소송 화해비용이요.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다 화해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소송 화해비용도 취득하기 들어간 비용이니까 필요경비에 포함해요. 다만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소송 화해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강가상각비든 현재가찰인 자금 상가계획이든 지금 얘기한 소송 화해비용이든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이런 거 기억하고 오늘 또 오후에 그 단원별 모의고사 보시는 분은 자 또 문제 또 이제 그거 또 문제 또 있고요. 지난주에 출제했던 지난주에도 나왔었나? 또 문제 또 있고 오늘 또 나오고 지난주에 많이 틀렸으니까 오늘 또 많이 틀린 문제는 또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셨으면 확실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거예요. 보유하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주면 들어간 비용인데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뭐 피난시설 등의 설치비용 어쩌고 막 쭉 있었잖아요. 뭐 이런 거 또 뭐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토지용의 편의를 지출한 비용 토지의 뭐 장애 를 제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도로 시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 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내 토지용의 편의에 들어간 비용,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근데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환경 개선 부담금 같은 제재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요. 취득하고 나서 취득 후 소유권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 같은 것도 포함합니다. 내 권리, 법적 권리 행사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요. 자본적 지출액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계량비용, 수선비용, 그래서 뭐 발코니 확장비용, 샤시 설치비용, 방거실 확장공사비용 같은 이런 좋아지고 낮으면서 들어간 저 자본적 지출액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근데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액은 있는 그대로 현상유지, 능률유지하면 들어가는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비용, 전구교체비용 같은 이런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지저분해지니까 새로 칠하고 깨졌으니까 전구교체하고 전구가 깨진 건 아닌가? 오래돼가지고 전구가 수명이 다해가지고 깜빡깜빡하면 고치고 뭐 저 갈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자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토지 수용당해서 보상금이 작다고요. 토지 수용 보상금을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작다고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도 다른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 양도비용이요.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 들어간 비용만 포함하지 양도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도 직접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중개수수료, 소개비. 그 다음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같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 몇몇 분들은 잘 따라오시고 계신데 몇몇 분들은 구경만 하셔가지고 나 혼자 또 복습해오는 아침부터 자 여러분 기억하는 거 잘 노력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복습을 해보면 양도비용이에요. 채권 매각 차손이요.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차손, 속칭 와리깡 비용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추록에도 아마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한데 추록에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추록 나눠드렸죠 제가? 아직 안 나눠드렸나? 예, 요거 저 정호표 나눠드릴게요 정호표. 그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그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이 요약집에 제가 이제 들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정오표로 집어넣었는데요. 뭐냐면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 채권 매각자손 같은 거는요, 금융기관에게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한테 양도했을 때 그 채권 매각자손을 한도로 해서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 외의, 금융기관은 공신력이 있지만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하면 짜고 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 채권 매각자손은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자손을 한도로 해서만 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했어요. 그러면 차, 가필, 차, 장소잖아요. 양도소득금액 구하기 위해서 차장,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 저를 보세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국외 자산 양도했을 때는 다른 나라 국가경제까지 우리가 신경 안 써줘요. 장기 보유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국외 자산 안 되고, 그다음에 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등기를 요하는 자산인데 미등기 양도하면 안 해주고, 그다음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자 조합원 입주권 외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자산 안 해주는데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요 안 해주고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 그 다음에 또 자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 1세대 100주택자가 그 먼저 양도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다주택자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만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 수합이 2개 이상이다. 그럴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면 장기보유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주택 하나는 여러분 같으면 여기 광명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하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부천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 하나가 있어요. 그럴 때 부천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양도할 때는 예? 자, 장기 보유 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고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의 소유예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그때 장기 보유특례제가 배제되고 그다음에 세율도 이제 추가 세율이 적용되고 할증 세율이 적용되고 이런 거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자, 요 장기 보유특례 이런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오해 없으시 바라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다음에 또요. 우리 장기 보유특례 공제액은 자 어떻게 공제하느냐 차장이니까 장기 보유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보유한별로 공제를 적용하는 거지 양도 가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소득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한다 X입니다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로 공제를 적용하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 같으면 보유 연수에다 몇 프로씩? 3%씩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3, 3은 9는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양도차익 몇 프로부터? 10%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유 연수에 3%씩 적용해서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어떻게 한다? 양도차익에다가 15%, 10년 이상 보유하면 30% 공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요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을 보유했는데도 장기 보유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있다고 그랬죠? 자, 고가주택 같은 애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은 장기 보유통제를 왕창 해줍니다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24% 양도차익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까지? 80%까지 확대 적용해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그 시험에 기출이 됐던 것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2년 6개월 보유의 경우에도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OX요. OX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년 6개월 보유니까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3년 보유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장기보유 받을 수 있는 거 왕창. 그 다음에 비고자가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비고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자산, 비고자가 국외 자산 양도하면 애초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고,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마돈나가 비고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기부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10에서 30%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이 장기보유등재 확대 적용 24에서 80% 이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이것만 배제되는 거지 10에서 30%는 받을 수 있어요. 비고자가 국내 자산 양도했을 때. 그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고 10번이든 20번이든 자, 장기 보유등재는 물적 공제라 사람 안 보고 요번에 토지 양도했는데 요건 갖췄어 해주고, 또 건물 양도했는데 못 갖췄어 안 해주고, 토지 양도했는데 갖췄어 해주고, 이런 식으로 10번이든 20번이든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 기본 공제 배웠어요. 가필 오늘 복습이 긴데 가필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양도세는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어렵다고 하니까. 가필차상 소기입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했어요. 기,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된 기본공제는, 자, 소득별로 공제하는데 어떤 소득별로 공제하느냐? 가필차장 소, 이 양도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 1년에 얼마? 250. 또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이렇게 공제를 준다고 했습니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씩. 그 다음에 또 양도소 기본공제는 양도 먼저 그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양도소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 관계없이 뭐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어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양도 기본공제는 국외자산도 해줘요.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달리 국외자산 양도시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고요. 자산의 종류 관계없어요. 모든 양도자산 다 되고요. 보유기간도 장기공제는 3년 이상 보유되지만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 기본공제를 모두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O, X요. X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공제는 배제되지만 기본공제는 조정대상 지역이든 뭐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 싹 다 깔아줍니다.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아셨죠? 네, 분명히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하여튼 기본공제는 무조건 된다고 돼야 되는데, 뭐 어떻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본공제를 배제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여러분들.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소득별로 1년에 250만 원. 그래서 또 소득별로도 이렇게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별로도 구별해서 기본공제해 주지만, 또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기본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거주자가 부동산도 양도하고 또 그다음에 주식도 팔고 파생상품도 팔았습니다. 또 국외에서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팔고 파생상품도 팔았습니다. 최대 기본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1250만 원까지. 왜 그러냐면 자, 파생상품은 올해부터는 국내와 국외를 합쳐서 얼마? 250만 원 해줍니다. 부동산은 국내에서 자산 양도해서 250, 국외 자산 양도해서 250, 주식도 국내에서 250, 국외 자산 양도해서 주식도 기본공제 25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파생상품만 국내 국외 합쳐서 얼마? 250만 원. 그러니까 토탈에서 거주자 양도했을 때 최대 기본공제는 국내 국외 다 양도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1250만 원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양도소득금액별로 공제해주고,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면 기본공제 얼마? 200만 원. 이렇게 소득별로. 또 그 다음에 양도한 순서대로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순차로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를 해주고 기본공제. 그 여러분들 이런 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구했어요. 이제 곱하기 세율입니다. 양도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빈우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정되는데, 동일한 대상 자산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 아, 아닌데 이거? 이건 취득세고, 동일한 대상 자산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 양도세는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세율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같이 가는데 여기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얘네들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 꼭 구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 같이 가는데 미등기 양도했다 몇 프로? 70%. 등기됐다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2%까지 자 7단계, 7단계로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몇 프로? 6%부터 5억 원 초과 금액은 몇 프로까지? 42%까지 7단계로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런데 다만 비사업용토지는 이 기본세율 6에서 42% 요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추가세율이 적용되고요. 분양권 조정대상 지역 내가 아니면은 분양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2% 이건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는 무조건 몇 프로다? 50%.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50%라는 거 꼭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 40%라는 거.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2% 정도 됩니다. 세율이 좀 낮습니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1세대 다주택자가 양도하더라도 1년 이상만 보유하면 무조건 6에서 42%예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다. 자, 그러면 기본세율 6에서 42% 정도될 때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추가세율 적용되고 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만약에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양도하는 주택이다. 만약에 이게 6에서 42% 1년 이상 보유해서 기본세율 적용될 때 몇 프로? 20% 추가세율 여기다가 20% 추가세율이 적용돼서 26%부터 몇 프로까지? 62%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이런 거 주의하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려요? 골프 연권 나왔다 기타 자산은 뭐라고요? 좌우지간이에요.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 연권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50, 50%이다. X입니다. 1년 미만 보유했어도 골프 연권 기타를 사는 좌우지간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잠깐 하나 또 좀 수정할 게 있어요. 제가 정오표에 오늘 나눠드리면 정오표에 다 있을 건데요. 97페이지 한번 봅니다. 97페이지 여러분 22번 테마를 보시면 97페이지 요약지 92페이지 22번 테마를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그래가지고요. 자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본세율에다가 10% 추가세율 정도되고 장기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도 네, 기본공제 당연히 될 수 있고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동그라미 4번 있잖아요. 지정지역 내 지정지역이라는 게 소득세법에서는 투기지역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투기지역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6에서 42% 여기다 10% 가산한 세율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좀 추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기본세율 6에서 42% 여기다가 이제 10% 추가 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10% 그 10% 추가 세율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10% 가산한 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묶어놓고요. 요걸 또 여기다 앞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요 6에서 42% 원래 비사업용 토지는 10% 이렇게 적용되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10%니까 여기서 6에서 42% 여기다가 실질적으로는 20%를 추가 할증하는 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26%부터 62%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간에 기본세율에다가 10% 여기다가 플러스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정지역 내 비상품토지 양도할 때는 요거 플러스 10% 추가합니다. 묶어놓고서 예? 그러니까 추가하는 것은 지금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자 플러스 10% 한다는 거 요거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보니까 또 가로 안을 또 하나를 더 수정해야 돼요. 가로 안에 보니까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한이 2년 미만인 경우에 기본세율의 10%를 더한 세율 거기 또 묶어요. 기본세율의 10%를 더한 세율 묶어놓고 여기다 또 몇 프로? 10% 이렇게 플러스 10%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한이 2년 미만인 경우에 기본 세율의 10%를 더한 세율, 여기다가 플러스 10% 요걸 더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과 40% 또는 보유기한에 따라서 50%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하여튼 동일한 대상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을 당할 때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여튼 헷갈릴 거 없어요. 뭐라고 하는데 두 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그중 어떤 거? 큰 세액을 자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큰 걸 적용한다는 거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개를 듭니다. 23번 테마는 별표시 두 개 썼었잖아요. 자, 저를 봅니다. 부동산을 미등기양도했을 때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승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또 최고세율 70% 정도 되고요. 그럼 미등기양도하면 장기 보유승제 기본공제가 다 배제되니까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과세 평균액이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가필차장 아니 우리 했잖아요. 자, 미등기양도하는 자산 우리 가필차장 그 다음에 소기과에서요. 자, 그래서 여기서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수공제도 배제되고 기본공제도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평균금액이 일치하고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곤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평균금액이 된다.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계산했더니 1억이다. 과세평균금액이 얼마다? 1억 이렇게 해서 했었죠 여러분들? 여기다 세율은 70% 세율 중에서 산출세액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했었고 자 그다음에 미등기양도 있는데도 불이익을 주지 않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 371에서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3%지만 미등기양도는 토지 건물은 몇 프로? 0.3%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은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미등기양도였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된 것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등기양도였는데도 등기된 것으로 봐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하나의 시험을 비과세 감면이라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고 미등기양도 하더라도 장기 할부 조건으로 단기 할부 조건이 아니라 할부금 여러 번에 걸쳐서 갚아나가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에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랬습니다. 할부금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매도인이 할부금 딱 한 번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안 넘겨주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자 계약 조건상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등기 불가능했죠? 불이익 주지 않고 또 그다음에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인데 1세대 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주택은 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그랬고 법률의 규정이나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 법원의 결정으로 만약에 미등기양도한 경우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또 그다음에 작년에 상속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삭제했다고 그랬죠? 지금 올해 요번에 최근에 예, 요건 삭제했고 제가 그래서 뭐 그런 거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요거 꼭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습 시간이 길었는데 98페이지입니다. 어우 오늘 복습 시간이 진짜 길었네요. 자 98페이지 보시니까요. 98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천천히 지금 차근차근 복습도 하고 이렇게 갈 때 여러분들이 양도세를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쭉 한번 그 인강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쭉 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98페이지 봅니다. 24번 테마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인데요. 별표 3개 합니다. 여러분. 별표 3개 하시고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작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자 별표 3개 합니다. 24번 테마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입니다. 먼저요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에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요. 다음에 양도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느냐. 동그라미 1번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요 양도소득금액과 2번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3번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얘네들 서로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끼리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해요. 근데 부동산 등과 뭐 주식이나
파생 상품하고는 결손금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분 계산하고. 또 양가로 2번 봅니다. 결손금의 공제 통산이요. 동그라미 1번 세일별 공제 우선이요. 자산별 양도차산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금액에서 먼저 통산한 후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금액에서 통산하고요. 미공제분의 처리요. 세일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을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리고 미공제된 결손금을 양도소득이 발생한 이 결손금을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요. 다음 과세기간으로 2월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냥 소멸이고. 단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요. 임대소득에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데 사업소득의 일종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것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결손금 발생했을 때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 양도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마이너스 4천. 어떤 지역에 보면은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요. 아, 유망한다고 이제 앞으로 막 여기 막 뭐가 들어서고 막 그래가지고 이 상가 유망하다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또 어떤 구도심이었는데 자 괜찮을 줄 알고 샀어요 상가를. 그랬는데 옆에 동네에 더 쌈박한 뭐가 생기면서 동네가 신도시가 건설이 신거리 새로운 어떤 뭐가 생기면서 상권이 여기는 확 죽고 저쪽이 번화하고 그래가지고 상가가 가치가 더 떨어지는데 내가 난 비싸게 사가지고 상추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4천 생겼습니다. 결손금 요번에 이제 그래서 더 떨어질까봐 팔았는데 마이너스 4천. 근데 또 이 사람이요 같은 연도에 또 토지를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고요. 또 이 사람이 건물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1천만 원 발생했고요. 또 주식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양도한 건 없고요. 자 이랬을 때 양도세는 인세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결손금이 발생하면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주식과 얘네들 나머지 애들 부동산 등 얘네들 결손금은 자 구분해서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또 결손금을 통산할 수 없지만요. 그렇지만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는데 먼저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요. 우리가 양도세 세율은 여러분 70% 그다음에 60%는 지금 없고 50% 그다음에 40% 그다음에 6에서 42% 이렇게 적용될 때 얘네들은요. 각각 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먼저 봅니다. 세율이요. 얘가 6에서 42% 자, 세율 적용되고 얘가 만약에 40% 세율이 적용되고 얘가 만약에 6에서 42% 세율이 적용되고 자, 그렇습니다. 주식 20%고. 그러면은 먼저 보세요. 그러면은 먼저 결손금 통산할 때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결손금 통산합니다. 자, 부동산 등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는데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결손금 통산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3천. 자, 그다음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결손금 통산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천. 자, 주식과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되는 거고 그럴 때 자,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이 결손금은요.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것은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5년 범위 내에서 2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오, X요. X입니다. 세율별 공제에 의해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그냥 소멸이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2번에 보니까요.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2월 과세 특례요. 작년에 제가 여기서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은
요거하고 이제 또 그다음에 그 99페이지 3번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있잖아요.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 가지고 쫙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쫙 이제 저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쫙 설명을 드리고 비교해서 지난 순환에 배우자 직계징수 간 이율과세 특례만 배웠고 자, 부당행위 계산 특례는 자, 지난 순환에 배우지 않았어요. 3, 4월 달에. 오늘은 다 배우고 다 비교해서 쫙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러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